안녕하세요. 마이티그루밍 안원장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아이들 목욕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아이들 목욕시키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죠. 조심해야 될 사항도 많은데 대부분 강아지들이 말을 못하니까 좀 험하게 목욕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싫어하는데 오늘은 목욕을 하면서 주의사항 그리고 샴핑과 린싱을 하면서 때를 제대로 빼고 마사지를 하는 법, 헹구는 법까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이번 시간에는 강아지 목욕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가정에서 아기들이 깨끗이 샤워를 해준다고 해도 이게 지금 우리 강아지들은 목욕을 하는데 가만히 있지 않아요. 또 이제 귀에 물이 들어가면 큰일 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예전에 배웠던 항문난 같은 경우도 목욕을 하면서 이제 깨끗하게 제거를 하고 이제 씻겨줄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올바른 목욕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우선 강아지들은 아이들과 똑같기 때문에 너무 물을 한 번에 이렇게 멀리서 뿌려주거나 하는 걸 너무 싫어하고 사람들도 갑자기 온도가 변화가 되면 놀라잖아요. 그래서 강아지들은 꼭 샤워를 할 때 온도를 충분히 맞춘 뒤에 그리고 뒤에서부터 앞으로 샤워기를 밀착을 해서 씻겨줄 거예요. 그리고 강아지 체온은 사람보다 조금 높기 때문에 너무 따뜻하다 싶을 정도로 하면 강아지들은 뜨거울 수 있으니까 좀 물 온도를 제일 먼저 맞춘 다음에 강아지가 놀라지 않게 뒤에서부터 물을 먼저 적셔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뒤에서부터 샤워기를 밀착을 시켜요. 멀리서 뿌리면 강아지들이 놀라기 때문에 피 목까지 꼼꼼하게 적셔주는 게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털이 겉만 젖어가지고 샴푸가 속까지 투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깨끗이 씻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피부까지 충분하게 촉촉히 적셔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강아지가 털이 너무 많거나 긴 경우에는 뭐 빗숑이라든지 이렇게 파상모종인데 모량이 아주 많은 친구들이 있죠. 이렇게 샤워기로 하면 속까지 물이 젖지 않기 때문에 집에 대야 같은 게 있으시면 거기 물을 받아서 아이를 입욕을 시킨 후에 조물조물해서 속까지 적셔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피부 속까지 털을 적셔주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겉에만 문지르고 피부 속을 클렌징을 하지 않으면 올바른 샴푸법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잘 적셔주고 얼굴로 오면 강아지는 코 옆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물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개를 젖힌 다음에 부드럽게 손으로 세수시키듯이 적셔줘요. 자, 여기 보시면 겉으로 봤을 때는 털이 충분히 젖은 것 같은데 이렇게 제껴보니 속은 털이 안 젖어 있죠. 이렇게 되면 겉만 씻기는 게 돼요. 그래서 물을 충분히 마저 더 적셔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물로 충분히 강아지들을 다 적셔줬다고 하면 샴푸를 할 건데 저희는 샴푸를 오늘 두 번 할 거예요. 1차적으로 샴푸를 하면 오염기나 약간 유분기를 빼주는데 그것만 하고 헹궜을 때는 샴푸 후에 이렇게 털을 만져보면 조금 매끄러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차적인 샴푸를 해서 딥클렌징을 해줄 거예요. 자, 우선은 가정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우리 핫도그집 가면 있는 그런 소스통 있죠. 그런 걸 구매를 하셔서 모든 사용하는 제품들이 희석 배율이 있어요. 설명서를 보면 또는 그렇게 적혀져 있지 않더라도 샴푸가 1, 물이 10 또는 15 정도를 하면 비율이 얼추 맞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저는 미리 희석을 해뒀는데 왜 희석을 하냐면 아무래도 샴푸는 겔 형태로 조금 끈적거리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그냥 갖다 털에 마사지를 한다고 발라버리면 그 부분만 뭉쳐있기 때문에 털을 더 많이 비비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긴 강아지들 같은 경우는 털이 오히려 샴푸를 하면서 더 엉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충분히 희석한 제품을 고루고루 뿌려주세요. 이렇게 되면 오히려 샴푸도 절약을 하고 속까지 샴푸가 침투가 되기 때문에 더 구석구석 세정을 잘 해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다 전체적으로 도포를 만약에 희석을 하지 않고 샴푸를 발라준다고 하면 좀 많은 양이 들겠죠. 근데 여기는 샴푸를 한 펌프, 두 펌프밖에 넣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해서 골고루 전체적으로 뿌려줘요. 그리고 귀 부분은 유분기가 많아서 조금 충분히 적셔서 이따가 마사지도 충분히 해줄 거예요. 지금 이 친구도 얼굴 부분이 조금 오염이 심하죠. 이때 그냥 뭐 뿌려줄 수도 있지만 조금 조심한다고 하면 사람 폼클렌징처럼 이렇게 흔들어 주세요. 그리고 짜면 이런 식으로 거품이 많이 나와요. 이 거품을 가볍게 얼굴 주변에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얹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얼굴에 폼을 얹은 다음에 자 얼굴부터 깨끗하게 해줄게요. 만약에 이렇게 사용 도중에 눈에 샴푸가 들어갔다면 바로 흐르는 물로 깨끗이 씻어주셔야 돼요. 아무래도 이런 기름기를 빼고 단백질을 이제 깎아주기 때문에 각막은 약한 곳이라 샴푸를 하고 화학적으로 약간 각막이 손상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꼭 눈에는 샴푸가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들어갔다고 하면 충분히 헹궈주셔야 돼요. 살짝 물만 뿌려서 거품만 없어졌다고 해서 깨끗이 헹궈지는 게 아니잖아요. 자, 이렇게 마사지를 얼굴 주둥이 음식 먹고 침 흘리고 하면서 지저분하니 좀 잘 꼼꼼히 문질러주세요. 귀 끝으로 갈수록 유분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마사지를 해주세요. 이렇게 샴푸를 하면서도 아이들이 조금 편할 수 있게 이런 강아지 귀 뒤근육이라든지 목근육 그리고 이런 어깨 근육 같은 곳을 부드럽게 마사지를 해주면 시원하기 때문에 목욕을 즐겁게 즐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 다루듯이 이렇게 샴푸를 할 때도 과격하지 않게 해줍니다. 오염이 많은 부분은 조금 더 꼼꼼하게 마사지를 해주세요. 만약에 내 개가 털이 짧다면 이렇게 비벼도 되지만 이렇게 털 길이가 있는 아이들은 그런 식으로 마사지하면 털이 오히려 엉킬 수 있어요. 그래서 절방향으로 이렇게 조물조물조물 문질러주세요. 털이 긴 곳은 심하게 비비지 말고 조물조물 때를 빼주세요. 이렇게 다리도 대퇴근육을 마사지 해주고 이렇게 잘 문질러주세요. 자, 그리고 이렇게 1차 샴푸가 끝났어요. 이때 항문낭 짜는 법을 배웠죠? 어차피 씻을 거기 때문에 악취가 심한 항문낭을 샤워를 하면서 꼭 제거를 해주시는 게 더 좋을 거예요. 이때 배웠던 대로 꼬리를 꺾고 항문낭 위치를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짜면 항문낭이 나오기 때문에 바로 물로 깨끗이 헹궈주도록 할게요. 1차 샴푸는 어차피 2차 샴푸를 할 거기 때문에 완벽하게 헹궈내지 않아도 돼요. 적당히 헹궈내주고 이제 털을 헹궈두면서 모발을 만져보면 얼마나 뽀독거리는지 깨끗이 헹궈졌다고 하면 털이 뽀독뽀독할 거예요. 1차 샴푸가 끝났어요. 이제 2차 샴푸 똑같이 반복을 해주세요. 샴푸를 선택하실 때 어떤 제품이 좋아요? 뭐 써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많잖아요. 일단은 사람도 그렇지만 샴푸는 약간 기호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향과 또 아이들이 피부가 어떠냐에 따라서 사용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얀 친구들은 백모용 샴푸들이 많은데 그런 걸 좀 사용하시면 좋고 이렇게 빗용이나 푸드 볼륨이 많이 들어가는 친구들은 이제 이렇게 저희가 샴푸를 지금 두 번 했잖아요. 이럴 때 볼륨 샴푸를 2차 샴푸를 해주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리고 테리어나 단무종 같이 기름기가 많은 친구들은 딥클렌징 샴푸들이 있어요. 그거를 사용해 주시면 때도 쫙 빠지고 피부 트러블도 많이 줄어줄 수 있겠죠. 또 우리가 스파라든지 약용 샴푸를 사용할 때도 1차적으로 이렇게 샴푸를 다 끝내놓은 다음에 유분막을 다 걷어주고 때를 걷어준 다음에 샴푸를 사용해야지
약의 침투성이 더 좋겠죠. 왜냐면 세정용이 아니기 때문에 세정 능력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사용하는 샴푸를 사용해 가지고 때를 뺀 다음에 약물 샴푸나 스파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럴 땐 자, 이렇게 얼굴을 헹궈야 될 때는 눈이나 이런 코 같은 데 물이 들어가는 것 때문에 애기들이 싫어해요. 이럴 때는 고개를 가볍게 위로 젖혀주면 샤워기를 밀착해서 앞에서 뒤쪽으로 손가락으로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시고, 목욕을 할 때 얼굴 헹구는 걸 되게 싫어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럴 때는 턱 밑에 손을 갖다 대고 이런 식으로 물이 올라갈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귀 쪽에 물이 조금 들어간다고 해서 강아지들이 털면서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너무 놀라시지 마시고 다 헹구고 난 뒤에 드라이를 하면서 귀를 한 번 더 닦아주시면 돼요. 샴푸가 끝난 후에는 컨디셔너를 해줄 건데요. 사람도 그렇고 이 강아지도 그렇고 털을 만졌을 때 부드럽고 매끄럽고 하늘하늘하고 그럼 기분이 좋고 좋잖아요. 일단 컨디셔너는 샴푸를 하고 pH를 맞춰주는 거기 때문에 중화를 해주는 작업이에요. 충분히 전체적으로 컨디셔너를 또 도포해 줄 거예요. 컨디셔너 같은 경우도 제품을 선택하실 때 이제 말티즈, 요크셔 테리어 이런 친구들은 장모죠. 그래서 조금 더 유분기가 있다거나 좀 더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그런 제품을 써주시고, 이제 비숑이나 푸들 같은 친구들은 볼륨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품도 너무 유분기가 많지 않은 제품들을 사용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단모견종 같이 각질이 많이 나오는 견종들은 피부가 건조해서 그런 거기 때문에 꼭 컨디셔너를 잘 사용해 주셔야 되는데, 그럴 때는 좀 오트밀이나 알로에 성분이 있는 제품을 사용하시면 보습이 되기 때문에 피부에 도움이 많이 돼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고르게 뿌렸습니다. 이때도 사람처럼 바로 헹구지 말고 충분히 전체적으로 컨디셔너가 먹을 수 있도록 마사지를 해주시고, 이때 그냥 두면 추울 수 있으니 전체적으로 이렇게 계속 마사지를 해주세요. 한 1분에서 2분 정도. 바로 헹구는 것보다 어쨌든 컨디셔너라는 제품이 모발을 건강하게 해주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 영양분이 먹도록, 또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충분히 스며드는 시간을 한 1, 2분 가량 주세요. 자, 그렇게 시간이 지났다고 하면 이제 헹궈줄 건데, 자, 모든 샴푸와 지금 컨디셔너 과정이 끝났어요. 이때 조금 매끈매끈하게 남겨둔다고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피부가 숨을 쉬어야 되므로 이제 물로 뽀독뽀독 해질 때까지 헹궈주세요. 컨디셔너는 이미 털에 다 스며들었기 때문에 깨끗이 헹궈줘야 피부병 유발이 안 돼요. 헹굴 때도 마찬가지로 위에서 아래로, 왜냐 밑을 이렇게 헹구고 위로 가면 어차피 위에서 헹궈지는 물이 다시 밑으로 가서 또 반복이 되겠죠. 그래서 애초에 얼굴부터 천천히 헹궈주세요. 깨끗하게. 자, 위에서 아래로 이때 미끌거림이 남지 않도록 깨끗이 헹궈주세요. 내 강아지가 자주자주 목욕을 한다고 하면 샴푸를 1차로도 끝내도 되지만, 좀 오염도가 많고 산책을 자주 하고 한다고 하면 발 같은 곳은 또 샴푸를 한두 번 정도 더 해주셔도 되고, 그리고 컨디셔너는 해주시는 게 아이들한테도 좋아요. 컨디셔너를 제대로 사용해야 털엉킴도 덜하고 상에서 타들어가는 털도 없고, 사람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부드럽고 뽀송뽀송한 털이 완성이 돼요. 이렇게 바닥에 제품에 거품이 남아있지 않도록, 그리고 발도 충분히 헹궈줘야 지각염과 습진 같은 게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위를 다 헹궈도 바닥에 딛고 있던 발을 깨끗이 구석구석 헹궈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강아지의 샴핑과 린싱을 배워보았는데요. 가정에서도 샴푸를 할 때는 내 강아지의 모질과 피부 상태에 맞게 제품과 또 샴푸를 사용하는 횟수를 조절해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컨디셔너든 모든 제품을 사용했을 때는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깨끗이 세정을 해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강아지가
피부가 어떻다, 모질이 어떻다, 거기에 맞춰서 제품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꼭 헹궈주는 게 좋고, 우리가 물을 적실 때도 뒤에서부터 앞으로 그런 식으로 아기들이 놀라지 않도록 해줘야 이렇게 편안하게 목욕을 해도 즐거운 시간이 될 거예요. 그리고 영상 속에서 계속 이 제품이 보일 텐데요, 이런 경우는 가정에서는 욕실 바닥에서 주로 하겠지만 샵 같은 곳은 이런 욕조에서 강아지들을 샤워를 하기 때문에 혹여나 뛰어내리거나 할까봐 이런 안전장치로 목에 잠깐 이렇게 걸어두는 안전장치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대부분은 욕실 바닥이 타일 바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이 혹시나 샴푸를 하면 바닥이 미끄러워서 빠당 하고 자빠질 수가 있으니까 요즘 이렇게 물이 밑으로 새어나가는 미끄럼 방지 패드들이 많아요. 이런 걸 사용해서 목욕을 해주시는 게 아이들이 다칠 염려나 그런 걸 많이 줄여줄 것 같아요. 이번 강의에서는 아이들 목욕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강아지들은 우리 갓난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목욕을 하면서 눈 주변, 귀 주변 이렇게 물이나 샴푸가 들어갔을 때 대처하는 법, 마사지하는 법, 때를 잘 빼는 법 이렇게 배워보셨는데요. 꼭 유의해 두시고 아이들 목욕시킬 때 조심해서 아이들이 즐거운 목욕 시간이 되도록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강의에서 만날게요. 감사합니다.